이화 TV. Listen. 근데 맛있게 먹는다. 어? 몸으로 표현한다면? 일렉트릭쇼. 저가 상상하는 그 새우맛이 아니야. 빨리 연어를 먹어봐요. 나 지금 이거 먹지 마. 생선은 흰살 생선이 더 지방이 적고 알아오셨나봐요? 아니, 뭐, 원래 회에대해서는 좀. 지방이 적어서. 이건 쫄깃쫄깃하면 좀 더운데. 취하죠? 근데 이게 김치고 이게 우리나라 음식이고 스시는 왜 일본 음식이고 이게 잘 어울려. 이게 뭔가 나 뭐 스시집에서 백김치 나도 이거 처음 봤어. 나 처음 봤어. 맨날 우리가 먹고 싶었는데 이게 원래 보통 이런 스시집을 가면은 좀 비싼 게 없고 참치는 냉동으로 나오잖아. 참치는 원래 먹게 잡는 순간 바로 죽어서 냉동을 해야 된대. 아 잠시만요 잠시만요. 왜요? 우리 미션 있습니다. 예. 무슨 미션? 우리가 회를 지금 계속 먹고 있잖아요. 회 중에 꽃이 뭐죠? 연어? 그죠? 참치? 연어? 난 연어가 좋아. 연어죠. 연어? 연어. 연어를 먹고 손짓, 몸짓, 표정, 그리고 언어로 연어의 맛을 가장 잘 표현한 사람이 미션의 승자가 되는 거예요. 날 위한 미션이네. 그래? 내가 표현해줄게. 나부터 한번 해봐. 그래. 한번 해봐. 여기 앉으세요. 두 분이요. 연어는 들어간 순간 사라집니다. 여기 없어졌어. 이미 2번. 끝났어요. 다음 김혜연 씨. 나? 아니야, 나 춤도 출 거야. 연어 먹으면 이런 춤이 나와. 연어 먹고 클럽 가서. 연어 들고 가. 아, 연어 들고. 연어 들고. 연어
드그럼트를 당. 뭐야 이게? 이게 뭐야 이 옷이 이런 옷인 거지? 이 막 스르륵 넘어가는. 아, 여러분 제 표현을 잊지 마세요. 연어를 먹는 순간 클럽을 가고 싶어요. 저도 클럽을 가겠습니다. 맨날 따라하세요. 이거는 자기가 자기 손가락을 인정하는 겁니다. 3, 2, 1. 야! 클럽을 갑니다. 마지막 클럽 댄스 한 번. 갑니다. 여기 떡도 있어. 일단 이거는 녹차 시럽인데 위에만 뿌려있으니까 아래 먹을 때 얼음만 있는 그 프랜차이즈 그 녹차 빙수들의 한계점을 보완한 얼음이 엄청 곱게 발려있어서 눈꽃 빙수 같은 거 진짜 맛있다. 엄청 부드럽다. 그리고 원래 보통은 케이크 먹으면서 아메리카노 먹다가 뭔가 쓴 거랑 엄청 단 거랑 같이 먹으면 맛있으니까. 근데 약간 바뀐 느낌? 이건 되게 안 달고 담백하고 이건 되게 달콤하고 그래가지고 엄청 좋아요. 빙수 먹다 보면 입 되게 차갑고 좀 춥고 그런데 되게 따뜻해가지고 되게 막 입 녹여주는 그런 느낌. 근데 난 그거 필요 없어. 아 진짜? 난 이게 좋아. 빙수 먹을 때 나는 되게 추워가지고 아 노인 지금 한살 많다고 생각해. 이제 크레이프를 먹어보겠습니다. 무슨 크레이프? 크레이프? 무슨 크레이프냐고? 크레이프 수제트 사람들. 오렌지가 들어있다고 들었어요. 나 원래 이거 아, 마카롱부터? 마카롱. 마카롱을 따르겠습니다. 어, 귀여워. 되게 부드러워 보인다, 껍질이. 어, 색깔이 너무 예쁜 것 같아. 이거는 되게 담백했잖아. 이거 완전 상큼해. 와, 진짜 상큼해? 응. 약간 지금 열대 숲에 들어간 기분? 막 하와이 갔어. 근데 음식 좀
이거 뭐 노른자 푸는 거 같잖아 언니 때문에. 아닌데요? 아니에요? 아닌데요? 그래서 이거 먹어볼게. 이게 크레이프 수제트라고 했잖아. 크레이프가 크레페. 크레페인데 이 껍질이 그 크레페 많은 껍질 그거를 이렇게 씌워놓은 것 같아. 빵 같은 거 위에다가. 이거 먹어봐. 먹어봐. 그래서 잘 자른다. 이거 언니 거? 잘 자른다 역시. 이거 내 거. 걔랑 노른자 같은 거는. 근데 이것도 뭔가 좀 달 것 같아. 단 거. 단 거. 단 거. 근데 나 방금 콧구멍 커진 것 같아. 커졌어. 난 개인적으로 이것보다 이게 훨씬 맛있어. 왜냐면 이거는 약간 훅 하고 약간 맞은 느낌인데 이거는 약간 치유하는 느낌? 이거를 먹은 맛을? 치유하니까 힐링. 아, 힐링. 힐링. 알았냐 죽일 거다. 진짜 이거 언니하고 모두 잘라서 해. 나 내가 또 케이크에 이런 거 잘 먹는다. 아. 근데 그 귤이랑 같이 먹었더라. 어때? 아 그리고 귤이 엄청 상큼해가지고 그 막 약간 느끼할 수도 있는 그 막 진짜 생과일 맛이 막 딱 느껴진 다음에 이게 야들야들해가지고. 맞아 야들야들.